자동차 업계 애플로 불리는 테슬라가 마침내 한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혁신과 친환경의 상징인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대형 쇼핑몰에 새로 문을 연 자동차 전시장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수많은 취재진과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국내 1호 매장인데 특별한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한 겁니다. 미래 시대를 미리 접한다는 느낌이랄까? 자동차로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으로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국내 시장 공략 첨병은 한 대에 1억 원이 훌쩍 넘는 중형 스포츠 세단 모델 S90D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378km를 주행할 수 있는 이 전기차는 20분이면 절반을, 100% 충전까지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판매 방식도 기존 자동차 업체와 달리 온라인으로만 구매 계약 체결이 가능해 복잡한 유통 구조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대신 온라인 주문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색깔 등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전 예약 물량만 1,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친환경 자동차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올해 안으로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메이커도 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정책, 충전 인프라 여러 가지 다양성 측면에서 국내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올리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0.2%.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성장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입니다.